이천 지역발전협의회는 출신지가 서로 다르지만 이천을 사랑하는 7개 단체가 모여 서로 화합하며 상부상조하는 단체로서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하나로 뭉친 멋진 협의회입니다. 자, 우리 자축하는 기분으로 다 같이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각 단체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민회 회장님께서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해 줘서 강원도민회가 아닌 제2000 강원특별자치도 이렇게 불러달라 그래서 한 번만은 이렇게 불러드리고요. 예, 그래서 다음부터는 강원도민회로 자연스럽게 예, 불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2000 강원특별자치도 도민회는 황인구 회장님과 윤광석 사무국장님을 비롯하여 15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예, 도민회입니다.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영남향후회입니다. 영남향후회는 김학수 회장님과 김도영 사무국장을 비롯 17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의 많은 봉사로 이천 지역에서 큰 존경을 받고 있는 영남향후회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호남향후회입니다. 호남향후회는 고갑재 회장님과 임종대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모든 회원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행동하는 호남인이 되자라는 목표로 회원 200여 명과 함께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가장 젊은 인원으로 구성된 이천시 연합동문회 이정윤 회장님과 박종기 사무국장의 천여 명의 5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연합동문회입니다. 네, 얼마 전에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훌륭히 치른 이천에서 보석같은 단체입니다. 다음은 이원회입니다. 이원회는 김태철 회장님과 김건영 사무국장 등 12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75년 창립한 단체로 올해로 창립 4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향토위원회는 이강표 회장과 권영덕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한가족 한마음 한뜻이라는 대명자에 15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원들 간의 화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충청향후회는 이한성 회장님과 한마희 사무국장님과 회원 70여 명의 친목과 합을 통해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단체입니다. 오늘 대회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이천 함께 오는 미래 실천을 위해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열린 소통을 하고 계시는 김경희 이천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송석준 이천시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재원 이천시 의회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재국 이천시 의회 의회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학원 산업건설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노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하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송원남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수석 더불어민주당 이천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태교원 이천시 체육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필 이천새마을금고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미선 이천시 자원봉사센터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용배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원영자 이천문화원 부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들이신 이천시 화합발전협의회 각 단체 회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인구 강원도민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재갑 호남향후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완성 충청향후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학수 영남향후회 회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현 연합동문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회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천시 향토협의회 회장이자 본대회 대표장인 이광표 상임 회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음은 회원들의 경선권 모은 100만원을 행복한 동행에 기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강표 회장님과 우리 김경희 시장님은 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자 정병씨. 귀하께서는 평소 남다른 봉사정신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새로운 인천 함께하는 미래 실현을 하는 데 있어 힘쏠 뿐만 아니라 특히 지역화 발전에 기여하신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4년 10월 26일 이천시장 김경희. 표창장 정나용.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정나경 회원님께서 자기 이름을 크게 외쳐달라고 해서 정나경이라고 한번 더 제가 외쳐드리겠습니다. 현장장 박기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귀하께서는 남다른 애양심으로 고향사랑 실천에 힘써왔을 뿐만 아니라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귀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4 10월 26일 국회의원 송석준.
삼촌 향후에 전 강원도민의 권순열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귀하께서는 투철한 봉사정신과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왔으며 특히 이천시 지역발전협의회 회원으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포청합니다. 2024년 10월 26일 이천시의장 강명석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청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하께서는 이천시 발전협의회 회원으로 지역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지역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나서시고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줬기에 전 회원의 감사를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4년 10월 26일 이천시 발전협의회 상임의장 이방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연합동문회 무인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총장형의 송상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민의 이복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상태협의회 이상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영남향후의 이명기 이하 내용은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천시 양태협회 회장 이강표입니다. 2024년 이천지역발전협의회 한마음 축제를 대회를 선언합니다. 이천지역발전협의회 각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늘은 높고 푸르고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짧은 옷차림에 더위를 쫓았던 계절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긴 소매 옷을 입어야 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모두가 바쁘신 와중에 이천지역발전협의회 7개 단체 한마당 대축제에 참가해 주신 각 단체 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함께 참여해 주신 김경희 이천시장님, 국정에 여념이 없으신 송석준 국회의원님, 이천시 발전에 누구보다 열정을 다해 일하시는 박명서 의장님을 비롯 이천시 의원님 내외의 기분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해 행사에 많은 회원들의 도움으로 즐겁고 유익한 행사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고향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천을 위하여 함께 손잡고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 이천지역발전협의회의 모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만큼은 한 가족, 한 형제가 되어 축제를 즐기시고 가을을 만끽하고 즐겁고 행복한 어울림 한마당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천지역발전협의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가장 대한민국에서 안전한 도시 또 작은 대한민국 이천시장 김경입니다. 예. 오늘 야, 날이 뒤죽박죽이에요. 오늘은 또 여름처럼 더웠다가 또 엊그저께는 또 엄청 추웠다가 야, 이게 가을이 왔는지 겨울이 왔는지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날이 그 운동하기에는 정말 좋은 날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천의 뿌리 이원회 또 이천의 가슴 허리 또 우리 연합동문의 향토협의회 또 이천의 가슴 또 이천의 머리 우리 네 개의 향토 아니 향후에 자 영남 향후에 호남 향후에 충청 향후에 강원 향후에 이천의 그 이천의 이천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모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모이셨는데 오늘 함께 운동하면서 이천의 이 제목과 똑같이 이천 화합 발전 협의회 이런 제목과 같이 여러분들 오늘 화합하고 서로가 서로를 소중한 분으로 이렇게 보듬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제가 감사한 것은 오늘도 이 체육대 하면서 또 행복한 동행에 이렇게 동행에 함께 하셨고 또 이것뿐이 아닙니다. 행복한 동행뿐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청소할 때나 또 지역을 가꿀 때 언제 어느 때나 솔선수범하면서 가장 먼저 달려와 주시는 분이 여기 7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천시장으로서 상당히 진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시간 되시고요. 아주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천의 자랑 이천의 7개 단체 화합의 이천지역발전 우리 협의회 주관하는 우리 한마당 축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1년 동안 그동안 아주 폭염과 어려운 우리 중에도 우리 이천시가 흔들림 없이 발전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이렇게 노력해오신 이천시의 우리 지역발전협의 회원들이 모처럼 한마당 우리 축제를 벌이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동안의 수고 내려놓으시고 오늘 서로와 서로를 서로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멋진 축제장을 갖기를 기원드립니다. 예, 저는
정치를 시작하면서 저는 상생과 조화의 정치를 하겠다고 저의 정치 철학을 밝히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이천시야말로 대한민국의 중심 위치에 있으면서 팔도의 사람들이 골고루 모여서 서로 꿈을 키우고 꿈을 실현해 나가는 드림시티입니다. 바로 우리 또 그 중에서도 우리 이천의 뿌리 조직인 이원회, 또 이천시 연합동문회, 또 향토협의회, 그리고 또 우리 찾아온 뿌리 조직, 우리 영남 향후에, 호남 향후에, 강원 향후에, 충청 향후에, 우리 이렇게 각 뿌리 조직이 모여서 서로 이렇게 화합하고 조화하면서 이천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모습에 항상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천시는 단순히 이천의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가 아니고 우리 육상 교통으로도 정자망의 고속도로망과 그리고 또 별자형의 철도망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내륙선이 올 연말이면 이제 문경까지 뚫리고 이제 2030년까지는 이제 수서에서 거제 통영까지 내륙선이 뚫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경강선 지금 여주, 원주선이 지금 착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판교에서 시흥까지 또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완공이 되면 바로 서해에서 동해로 이천을 거쳐서 경강선이 완성이 돼서 십자망이 되고 또 부산에서 원주를 거쳐서 청량리로 가던 중앙선이 이제 부발 이천을 거쳐서 수서로 가는 중앙선까지 모이고 또 이천 우리 부발 평택선 바로 우리 항에서 우리 항만으로 연결되는 바로 이 철도망이 연결되고 또 GTX가 또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천은 대한민국에서 그동안에 철도의 요충지 하면 대전을 얘기했지만 대전보다도 더 최고의 철도 요충지가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7개 단체 지역발전협의회 회원님 여러분들의 꿈이 더욱더 활짝 필 수 있는 그 좋은 여건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원역에서 청주공항까지 또 철도를 연결 계획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은 이천에서 공항까지도 25분 내에 도달할 수 있고 동해, 서해, 남해 여러분들 원하는 어디든 이제는 이천에서 쉽게 철도로 또 도로로 또 비행기로 갈 수 있는 이런 시대를 또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미래의 꿈 우리 오늘 화합의 정신으로 같이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수고해 주신 이광표 우리 향토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또 각 7개 단체 우리 회원님들과 회장님들, 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천시의장 박명서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천시 한마음 체육대회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체육대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 도민들 다 계셨죠? 제주도만 빠졌습니다. 제주도. 우리 서울 경기를 대표해서 우리 이천시에서 오셨기 때문에 제주도만 계세요? 제주도민? 제주도만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2005년도에 연합동문회장을 하면서 지금 고인이 되신 우리 이정렬 회장님께서 그때 이걸 추진해줬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벌써 한 20년이 됐습니다. 역사가. 그래서 지금도 일이 이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때 도의원을 하시면서 작고를 하셔갖고 병원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를 보니까 우리 돌아가신 그분이 생각이 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제 오늘은 그 원래는 지금 그 서희 효양산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이강표 회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요즘에 그 초등학교 경기도 초등학교 그 축구대회가 있어요. 이천시에. 그래서 전 구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서희를 하려고 했더니 또 공사 중이고 다른 데서 해서 여기를 부득이하게 했는데 와서 보니까 잘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날씨는 여름이고 저기 나무를 보면 가을이고 햇볕도 보면 가을이고 또 여러분들을 보면은 우리 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합을 주제로 하지만 똑같은 우리 이천 시민이고요. 각자 뿌리는 틀리지만 지금 사시는 곳은 한 자리입니다. 우리 이천시 발전을 위하고 또 이천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들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에 빌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과 그 힘이 합쳐져서 이천시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이천시에는 송석준 의원님과 같이 또 김경희 시장님, 또 두 분의 허원도 의원님, 김일중도 의원님, 우리 또 시의원님도 다 오셨죠. 우리 지금 김재국 운영위원장님, 또 저 임주모 자치행정위원장님 못 오시고요. 그 다음에 저 서학원 산업건설위원장님, 여기 김하식 전 의장님, 송옥란 의원님, 그 다음에 그 박노 의원님이 다 참석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요,
우리 시민들에 의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선서! 우리 선수단은 이천지역 화합발전협의회 올림 한마당 체육대회를 맞이하여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하여 정정당당히 겨룰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0월 26일 선수대표 이천시 유학동네 노성덕! 과학고등학교 의지는 이천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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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고등학교 의지는 이천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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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감 잡았으면 그만했네. 감 잡았으면 기뻐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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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지금 안 좋네. 자, 호라 축제 합니다. 초록 세계 주인공. 자, 하도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 하나. 안정된 출발. 아이고 진짜. 갑니다. 갑니다. 시작. 하나. 아니 근데 아니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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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